미니는 15일 업그레이드된 존 쿠퍼 웍스 클럽맨과 존 쿠퍼 웍스 컨트리맨을 발표했다. 두 모델 모두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. 두 모델의 후드 아래에는 이전과 동일한 2.0L 터보 차지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. 다만 이번 업데이트된 엔진은 BMW X2 M35i와 동일한 엔진이며 신형 M135i 해치민 미니 존 쿠퍼 웍스 GP 해치에도 사용됐다. 엔진은 최고 출력 302마력, 최대 토크 45.9kg, M의 파워를 생성하며 두 모델 모두 새로운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전륜 구동 방식으로 동력을 전달한다. 존 쿠퍼 웍스 클럽맨은 0-100km까지 4.9초 만에 주파가 가능하며 컨트리맨은 5.1초가 소요된다. 이는 이전 모델보다 각각 1.4초, 1.5초 더 좋아진 성능이다. 두 모델 모두 최고 속도를 250km/h에서 전자적으로 제어된다. 새 모델은 모두 트윈 배기파이프와 새롭게 개발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적용됐다. 더블 파워 트레인 업그레이드에 따라 쉐시도 보강됐다. 또 두 모델의 서스펜션, 지오메트리도 개선됐다. 전방 휠을 스프링으로 지지하는 싱글 조인트 스프링 스트럿이 적용됐으며 후방에는 멀티 조인트 셋업이 적용됐다. 두 차량 모두 어댑티브 댐퍼와 새로운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으며 클럽맨은 이전보다 지상부가 10mm 더 낮아졌다. 클럽맨과 컨트리맨 모두 외관에는 검은색 18인치 휠과 LED 헤드라이트, 후방 주차 센서,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적용됐다. 실내에는 존 쿠퍼 웍스 스포츠 시트와 핸들이 적용됐다. 무연탄 헤드라이닝이 특징이며 6.5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및 열선 내장 시트도 기본으로 적용됐다. 새로운 존 쿠퍼 웍스 클럽맨과 컨트리맨의 판매 가격은 각각 34,250파운드 한화 약 5,260만원과 35,550파운드 한화 약 5,460만원이며 오는 7월 유럽에서 판매에 적용됩니다.